다 반대로 가거든요. 나가줘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요. 니은자를 그려요. 문답게. 그래서 이 방향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. 노래할 때도 방향이 바뀌는 순간 목에서 딱 막혀요. 그래서 이 패턴이 무너지면 일단 소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. 그렇지. 그렇죠. 어때요? 부를 때 배가 엄청 힘들지 않아요? 여기도 내복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을 때 더 꽉 잡아야 돼요. 마실 때 풀었다가 이렇게 마셔야 되거든요. 빨리 많이 숨을 많이 마시면 훨씬 수월해요. 여기서 했어 할 때 배에 힘을 빵 주는 거예요. 했었죠. 오케이. 알겠어요? 배가 조이는 느낌 들어요? 네. 자, 하로 한번 해볼까? 하 발음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. 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. 하. 그렇지.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관쪽 피지 말기. 오히려 더 벌려놔야 돼요.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여기서 잡았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여기서 잡는 힘은 점점 세져요. 말이 안 힘들죠?